안녕하세요. 양컴의 양실장입니다. 양컴의 최과장입니다. 자, 오늘 시스템은 일반적인 시스템 중에서 하이엔드 사양으로 완성이 되었고요. 거기에 엄청난 튜닝이 적용이 되는데요. 하이엔드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품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튜닝 효과까지 엄청나게 누릴 수 있는 사양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일단 하이엔드 시스템인 만큼 가격대는 400만원 초중반을 웃도는 엄청난 사양으로 구성된 시스템입니다. 부품을 하나씩 소개해드릴 텐데요. CPU 같은 경우는 인텔 코어 i7 8700K 커피레이크 프로세서가 구성이 되었는데요. 6코어의 12스레드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엔드 게이밍 환경에서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제공을 하죠. 그리고 더군다나 요즘 출시된 게임들 같은 경우는 6코어를 지원하는 게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 베이스 클럭 자체가 3.7GHz의 동작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부스트 클럭은 4.7GHz죠. 하지만 오버클럭을 적용을 할 겁니다. K가 붙은 모델이기 때문에 배수락이 해제가 되어 있어서 오버클럭이 가능하죠. 오버클럭을 적용하기 전에 IHS 튜닝을 적용을 하는데 IHS 튜닝을 적용하는 이유는 PCB와 히트 스프레더 사이에 실리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밀착면을 더욱 더 좁혀주고 그리고 코어 부분에 기존 서멀 컴파운드가 도포되어 있는데 서멀 컴파운드를 제거하고 리퀴드 프로를 재도포해서 더욱더 냉각 효율을 극대화시켜서 잠재된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IHS 튜닝이 적용이 됩니다. IHS 튜닝과 오버클럭을 적용을 해서 더욱더 높은 게임 프레임과 그리고 쾌적한 게이밍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텔 i7 8700K 커피레이크 프로세서 IHS 튜닝과 오버클럭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성능 프로세서가 구성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어떤 모델로 구성이 되었습니까?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아수스 ROG 막시무스 X 히어로라는 모델이 구성이 되었고요. 자세한 스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컴통령 양실장님께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에이수스 막시무스 라인업 중에서 엔트리급 모델이라고 볼 수 있죠. 엔트리급이라고 해도 막시무스 라인업은 전체적으로 에이수스 Z370 시리즈 중에서 플래그십 라인업을 담당하고 있는 메인보드예요. 막시무스 코드 그리고 포뮬러 그리고 에이펙스 등의 많은 메인보드들이 있는데 오늘 모델 같은 경우는 막시무스 10 히어로라는 보드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보드 같은 경우는 CPU 오버클럭을 적용하기 위해서 8페이지 플러스 2 총 10페이지의 전원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본산 고품질 블랙 캐패시터 MOSFET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서 성능적인 부분과 안정성적인 부분 그리고 내구성적인 부분에서 모두 만족할 만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서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메인보드에 M.2 슬롯에 히트싱크 방열판이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M.2에서 발생하는 발열을 효과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메모리 역시 메모리 프로필이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XMP 세팅으로 메모리 오버클럭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버클럭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쉽게 오버클럭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도 PCIe 3.0 16배속 슬롯이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AMD 라디온 크로스파이어 혹은 엔비디아 SLI 세팅에도 문제가 없는 고성능 메인보드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버클럭을 위해서 CPU와 메인보드만큼 중요한 부품이 있죠. 항상 말하지만 오버클럭을 할 때 메인보드 CPU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쿨러입니다. 쿨러 같은 경우는 서멀테이크 플로우링 360 TT 프리미엄 에디션 일체형 수냉 쿨러가 구성이 되었는데 이 쿨러 같은 경우는 라디에이터 사이즈가 360mm의 대용량 라디에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쿨러만의 이 수냉 쿨러만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RGB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쿨러 자체에 이렇게 RGB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3개의 120mm 쿨러 RGB와 그리고 워터블럭의 RGB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감성은 RGB 시스템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급스러운 감성이 나오는데 면발광 타입의 RGB 감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튜닝 효과를 제공할 수 있죠. 이 RGB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여유만 되면 사고 싶다 이런 감성 이런 부분이 계속 생각이 나죠. 감성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쿨러의 가격대는 어느 정도 하죠? 대략 20만원 후반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격적인 부분에서 결코 싼 가격은 아닙니다. 사실
엔젯젯 스틱 크라켄 X52 일체형 수냉 쿨러를 예를 들자면 20만원 초반대의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죠. 그 가격대에 비교하면 엔젯젯 스틱 크라켄은 240ml고 그리고 쿨러들이 RGB가 아니에요. 워터블럭만 RGB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본다면 약 8만원 정도가 차이 나지 않는 금액대에서 이 정도 성능과 감성을 제공한다면 충분히 메리트 있는 쿨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자체가 워낙 똑똑해서 팬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고 워터블럭의 유속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 역시도 만족할 수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RGB가 아닌 기본 RGB가 아닌 사용자가 원하는 색상으로 커스터마이징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 있는 쿨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엔젯젯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360mm의 라디에이터가 장착된 X72라는 일체형 쿨러가 또 새롭게 출시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나오면 추후에 또 리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CPU와 메인보드 쿨러를 소개를 해드렸죠. 그러면 이제 메모리, SSD 그리고 기타 남은 부품들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자, 메모리 같은 경우는 G스킬 트라이던트 Z RGB 8x4 총 32GB의 용량과 3200MHz로 동작하는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오버클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메모리의 방열판 역시 굉장히 중요한데요. 메모리 모듈에서 발생하는 발열을 효과적으로 해소해줄 수 있도록 알루미늄 히트싱크가 부착이 되어 있죠. 히트 스프레더를 통해서 열을 빠르게 배출해서 성능 저하 없이 최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꼼꼼하게 고성능 메모리답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상단의 트라이던트 RGB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감성을 연출을 하죠. 메인보드의 아우라 싱크 그리고 TT 프리미엄 쿨러의 RGB 감성 그리고 메모리 트라이던트 Z RGB 감성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튜닝 효과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튜닝 감성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ASUS 아우라 싱크를 통해서 메모리 RGB 또한 원하는 색상으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CPU 쿨러 그리고 메인보드 메모리 이 세 가지 부품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사용하는 사용자의 환경에 맞춰서 LED 색상 또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이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메모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트라이던트 Z RGB 메모리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인가요? 감성? 그쵸, 감성이죠. 감성 또한 만족할 수 있지만 성능 또한 좋은 메모리이기 때문에 이런 하이엔드 시스템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G스킬 트라이던트 Z RGB 메모리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세계 끝판 스토리지라고 하죠. 삼성이 그렇게 입 아프게 자랑하는 삼성전자 960 프로 M.2 512GB의 대용량 NVMe SSD가 구성이 되는데 이 SSD 같은 경우는 M.2 타입으로 선이 따를 필요 없어요. 메인보드에 장착하는 방식이 때문에 선정리 면에서도 더 용이하고 그리고 시스템 빌드 감성 면에서도 깔끔한 선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성능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삼성 폴라리스 컨트롤러와 3D 랜드가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최대 읽기 속도 3500 그리고 최대 쓰기 속도 2100의 속도를 자랑하는 어마어마한 성능의 SSD죠. 스팀 게임 같은 방대한 맵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임들을 실행했을 때 더욱더 빠른 로딩 속도로 쾌적한 게이밍이 가능하도록 고성능 NVMe SSD가 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시스템의 사용자 환경에 맞게 하드 역시 추가로 구성이 되었는데 도시바 2TB, 2000GB의 대용량 하드디스크가 사용자의 환경에 맞게 이렇게 스토리지들이 세팅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래픽카드 역시 엄청난 그래픽카드이죠. 이 그래픽카드는 간략하게 디자인적으로 설명한다면 어떤 느낌인가요?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처음 제가 이 그래픽카드를 딱 손에 딱 쥐었을 때 두껍다 내가 하는 게임을 단단하게 프레임 드랍 없이 튕김 없이 지켜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처음에 받았어요. 그쵸, 이 그래픽카드 자체의 성능이 타이탄 XP 레퍼런스 모델과 거의 성능 차이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성능을 제공을 합니다. 1080Ti의 제조사마다 플래그십 라인업들이 있는데 그 라인업들의 그래픽카드들은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제공해요. 그리고 냉각 효율 역시 굉장히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존하는 게임들을 즐기기에 충분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래픽카드이죠. 1080Ti라면 4K 게이밍과 VR은 물론이고요. 온라인 게임, FPS 게임, MMORPG 모든
모든 게임들을 충분히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고성능의 그래픽카드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스템 같은 경우는 RGB 컨셉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또한 현존 그래픽카드 중에서 가장 뛰어난 튜닝 감성을 제공할 수 있는 일반 그래픽카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그래픽카드의 상단부와 그리고 후면부 백플레이트 그리고 전면부에 RGB 모듈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트라이던트 Z RGB 모듈과 거의 동일한 면발광 타입의 RGB 모듈이기 때문에 오늘 시스템의 전체적인 RGB 감성에 있어서 가장 잘 어울릴 수 있고 최고의 감성을 제공할 수 있는 고성능 그래픽카드인 조텍 지포스 GTX 1080 Ti 코어 익스트림이라는 모델의 그래픽카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워 서플라이와 케이스가 남았는데 파워 같은 경우는 일본산 캐패시터가 적용이 되었고 80+ 골드 요율을 인증받은 고요율의 파워 서플라이예요. 750W의 전격 출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출력 면에서 오늘 시스템 구동하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고 성능적인 부분과 안정성적인 부분을 만족할 수 있는 슈퍼플라워 750W 리덱스 골드라는 파워 서플라이가 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시스템의 RGB 감성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케이스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서멀테이크 코어 P3라는 케이스입니다. 라이저 카드를 사용해서 그래픽 카드의 튜닝 감성을 더욱더 만족시킬 수 있도록 라이저 카드가 적용이 되어서 그래픽 카드를 세워서 장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360mm의 라디에이터 장착 가능한 에어홀이 구성이 되어 있죠. 서멀테이크 플로어링 360 일체형 수냉 쿨러를 장착을 해서 쿨러의 RGB와 그리고 워터블럭의 RGB 감성 역시 매우 만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레이아웃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픈형 케이스예요. 오픈형 케이스인데 앞에 아크릴로 전면만 이렇게 가릴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에 대해서 먼지에 대한 논란이 조금 많죠. 먼지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먼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능만 보시길 바랍니다. 성능과 감성 위주의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사용하시는 분들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저희한테 시스템을 출고하시고 1, 2년, 2, 3년 뒤에 업그레이드 혹은 AS 때문에 방문하시는 분들의 컴퓨터를 보면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2년, 3년이나 됐어? 이렇게 깨끗해? 이럴 정도로 먼지가 거의 없는 컴퓨터들이 있고요. 그런 반면에 엄청나게 먼지가 낀 컴퓨터들도 있어요. 이거는 사용자가 관리하기 나름이니까 자신의 사용 환경에 맞춰서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잘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케이스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케이스는 여러분이 마음에 드시는 디자인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레이아웃을 가진 케이스를 선택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스템에는 고객님이 사용하시고 싶은 케이스인 서멀테이크 코어 P3라는 케이스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케이스의 또 하나의 장점은 오픈 프레임이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냉각 효율까지 제공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든 구성품 소개는 다 끝이 났고요. 그러면 조립 과정 영상 첨부해서 마지막 총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이엔드 사양으로 완성된 게이밍 컴퓨터 조립 과정이랑 다 보고 오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부품들이 가지고 있는 그 RGB 기능을 활용해서 뭐 특별히 이 시스템의 튜닝을 위해서 어떠한 부품을 추가로 구성했다기보다는 부품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 튜닝 RGB를 적용을 해서 굉장히 화려함을 연출을 했죠. 서멀테이크 플로어링 360 TT 링펜과 그리고 워터블럭이 적용된 RGB와 그리고 G스킬 트라이던트 Z RGB 그리고 조텍 지포스 1080 Ti 코어 익스트림의 RGB 그리고 메인보드의 에이수스 아우라 RGB까지 전체적으로 RGB 감성에 있어서 이질감이 없어요. 왜냐면 다 모든 RGB가 면발광 타입의 RGB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함을 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CPU에 IHS 튜닝이 적용이 되었고 그리고 360mm의 대용량 라디에이터와 그리고 에이수스 막시무스 10 히어로라는 메인보드의 조합으로 5.0GHz까지 오버클럭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게이밍 환경에 있어서 당연 굉장히 뛰어난 퍼포먼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하이엔드 시스템이랍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즐기는 오버워치나 배틀그라운드, GTA5 등의 게임들 전혀 렉 없이 플레이가 가능한 사양이고요. 그리고 케이스가 오픈프레임의 케이스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케이스의 먼지 관리만 잘 해주신다면 발열면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이점이 있는 케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 게이밍을 즐기더라도 발열 부분을 충분히 해소해줄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스트레스 없이 항상 일정한 꾸준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성된 시스템입니다. 성능과 그리고 디자인적인 부분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완성된 시스템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모든 RGB 기능들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다 제어가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환경에 맞춰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커스터마이징 가능하다는 큰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이엔드 튜닝 PC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시스템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사이 평일날 원하시는 방법으로 카톡이나 매장 방문, 유선 상담을 통해서 시스템 문의 언제든지 가능하시고 구매 가능하시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이엔드 튜닝 PC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컴의 양세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